차츰차츰 밴드를 만들어주겠다. 그래서 첫 번째 공연을 하는데 어쨌든 세션이 필요하잖아요. 네.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보단 공연에 열정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세션이 왔으면 좋겠다. 곳곳에서 왔어요, 정말로. 드럼 치는 형 같은 경우는 속초에서 막노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바로 연락받고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왔는데 드럼 치는 형이 인상이 좀 강하거든요. 예, 맞아요. 강하세요. 근육질에. 밴드는 또 이렇게. 그럼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해요. 비주얼과의 분위기도. 무조건 같이 해야겠다. 베이스 치는 형은 룸사롱에서 웨이터를 하다가 개과천선에서 베이스 잡은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된. 저보다도 베이스를 고쳤어요, 그때. 아, 진짜요? 네. 그런 식으로 이제 모였는데 처음에 이제 밴드가 결성되고 우리에게 멤버 교체는 없다. 멤버 교체는 곧 해체다. 이렇게 늘 우리끼리 다짐을 했어요. 왜냐면 밴드가 이제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멤버를 교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. 네. 그 해체를 했죠. 그게 2000년도에. 윤도현 밴드 해체가 해체했어요. 한국 락 다시 부르기라는 앨범을 내고 활동을 조금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체. 근데 이제 해체한 것까지는 그냥 뭐 우리 결정이니까 그렇게 서글프진 않았는데 해체를 한 걸 아무도 모른다는 게 우리 해체했어. 그러면 무슨 뭘 했다고? 예. 아무도 몰랐어요.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. 저는 전혀 이제 음악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이제 개 열 마리 키우는 게 혼자서 정말 어렵더라고요. 24시간 밥 주고 똥 치고 밥 주고 똥 치고. 방에서 이제 개들 사료 주려고 대형 사료가 있거든요. 그렇게 들고 가다가 이렇게 TV가 이제 틀어져 있는데 그럼 뭐 이제 순위 프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무심코 이렇게 봤는데 너를 보내고란 곡이 십 몇인가에 이렇게 너를 보내고 이렇게 있는 거 있는 거예요. 그 활동을 했거든요. 그걸 가지고 할 땐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. 정말. 그때 이제 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해라 멤버 교체를 해라. 그래서 그때 허준 씨를 만난 거예요. 허준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류를 하시게 된 거예요? 그렇죠. 허준 씨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클럽에서 공연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갔죠, 우리가 몰래. 다른 멤버들이 쫙 가서 이렇게 쓱 보니까 연주를 하더라고요.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. 근데 기타 치는 사람들한테 그 기타 솔로가 굉장히 로망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. 그거를 연주하는데 뭐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잘한다, 잘한다. 그래서 어디서 한번 보자. 그래서 저 친구가 이제 연습실에 왔는데 인상이 일단 너무 좋은 거예요. 지금 보시다시피. 누구랑 너무 비슷해요. 얼굴이. 누구? 그 계량 한복만 딱 입으면 그 어린 송창식 선배님 같은 있어 있어. 눈웃음에 너무 인상이 좋은 거예요.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못 봤어요. 진짜로요? 네.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. 일단 목소리 톤 때문에 화를 못 내요. 톤이 화내는 톤하고 저 화내면 맞아요. 우스워져요, 소리가. 그게 목소리가 좀 이상해져서. 허준 씨께서 윤도현 씨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어요? 저는 저보다 나이가 꽤 많은 분인 줄 알았어요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 그때 뭐 같이 김강선 선배님 뭐 공연 게스트도 다니고 뭐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이가 꽤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리더라고요.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고. 노안이다라는 느낌이 좀. 노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더라고요. 그게 노안입니다. 나이가 많은 게. 아, 그렇군요. 아, 그렇군요. 손이 다리가 됐어요. 그렇군요. 제가 알기로 아까 그 허준 씨가 왜 원래는 재즈 기타. 재즈를 공부하고 연습하고 뭐 클럽에서 연주하고 그 정도. 저도 이제 기타를 잘은 모르지만 약간 락을 하시는 분들과 재즈나 아니면 다른 계통에서 기타를 치시는 분들은 액션과 좀 이게 모여서 좀 다르잖아요. 그래서 허준 씨와 이제 뭐 첫 번째 스케줄이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. 해변에서 바닷바람 탁 맞으면서 막 하는데 허준이 다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시간을 끝나면 수줍게